대한민국 청주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 제3차 선정지역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그리고 몇 군데에서 일어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트 자체가 또 재활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아, 근데 말이죠. 네. 모든 것이 똑같은 게 아닌데요. 왜요? 아니, 지도의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어요. 아, 봐요. 예, 맞아요. 아, 이게 예전에 지금 이것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거 네. 무슨 용도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데요? 용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아니, 갑자기 불꽃이 그동안 선정됐던 일곱 개 지역을 보여주는 그 지도군요. 일곱 군데가 다. 맞아요. 1차 선정 지역. 순천, 금산, 대구. 달서구. 2차 선정 지역. 아, 예. 서귀포, 제주, 청주, 태백. 일곱 곳에 이 도서관이 선정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바로 잠시 후면은 3차 선정 지역이 발표가 되는데 이 몇 군데가 될지 말이죠. 말이죠.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정읍이나 이런데. 그리고 이쪽이 많이 폈다. 그리고 서울 쪽 너무 신경 안 쓴다. 근데 말이죠. 네. 오늘 과연 몇 군데가 더 선정이 될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은 네. 우리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진짜. 잠깐만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도서관에 대해서? 오늘 3차 선정 지역 발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어, 몇 개? 물어봤냐? 몇 개? 몇 개? 몇 개? 선생님, 이게 몇 개예요? 몰라요, 나만 해. 선생님, 아홉 개? 아홉 개요? 선생님, 아홉 개요? 아홉 개요? 아홉 개요? 도서관이 아홉 개 생긴다는 거예요? 이 판때기 아홉 개나 있대요. 아, 이게 아홉 개요? 안녕하세요. 특수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잡아라. 그렇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어딥니까? 있답니다. 예. 남한입니다. 남한 쪽입니다. 나만요? 우리 서혜성. 오늘 복장 자체가 말이죠. 아, 네. 그러네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정말 시공을 해야 될 시기 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가로 열고 막노동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 현장에서 뭐 저희가 뭐 여쭤볼 거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답답합니다. 네. 몇 군데입니까? 확실한 건 세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큰 소득이다. 아, 그렇죠. 뭐 그동안은 정말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아, 교수님 복장 보세요. 아, 무슨 로맨티스트예요? 질문하러 온 거죠? 예예. 예, 저는 확실히 압니다. 어? 봄바람이 예. 살랑살랑 불 때 예. 책을 들고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곳. 안 좋은 곳은 또 어디예요? 자, 오늘도 역시 이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저녁 때 네.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밤에는 화려해집니다. 왜냐면 말이죠. 네. 저희가 세계 각국의 그 축제 필름들이 있어요. 예. 그걸 갖다가 막 틀어대기로 했어요. 야, 그럼 뭐 불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축하. 기왕 쓰는 거 입 하나가 나면 야, 막 갖다 쓰기로 했어요. 야, 돈 한 푼 안 드리고 세계 각국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3차 선정 지역을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세워질 청주의 부지로 저희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죠. 저희는 지금 말이죠. 이제 그 도서관이 세워질 부지를 향해 서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법원도 있고 교육대학도, 교육대학도 있고, 있고 아이들이 보면은 네. 그 그곳에서 책을 읽고 그 주위의 건물들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아, 여기 또 야, 왼쪽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청사처럼 지금 와, 청사처럼 바뀌었어요. 기적의 도서관 부지를 지금부터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말이죠. 네. 청사처럼 이렇게 불 밝혔어요. 청사처럼이 이렇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 청사처럼 어린이 도서관 본인 부지를 저희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생길 기적의 도서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카메라 바둑 타기 한번 가. 아, 그럴까요? 자, 준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한 1300평 됩니다. 아, 이곳이요? 예, 이 건물을 철거하고. 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예. 저 학생들 이제 펜스를 완전히 이제 철거하고. 예. 주변이 여기 보시다시피 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대가 아주 어린이 천국입니다. 밖에 갔다 와서
밥 먹고 바로 이 우리 저 도서관으로 오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어머니세요? 어머니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집이 얼마나 걸리세요? 바로 여기다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아, 10분도 안 걸려요. 가까운 거리고요. 예. 이곳에 기저귀 도서관이 생긴다는 소식은 예. 들으셨어요? 예, 얘가 학교에서 듣고 와가지고 오늘도 여기 오겠다고 막 그래서 졸라서 왔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 그래서 김용만 아저씨하고 유재석 아저씨 봐야 된다고. 우리 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봐요. 도서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도서관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아저씨들이 그래요. 그것만큼은 약속할게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시설이 저희 같은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턱없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얘기할게요. 예. 저희가 곽지 골프국에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바로 여기 옆에 아파트에서 왔거든요. 아, 너무, 옆에. 너무 반가워서 하던 일 때려치고 애들 끌고 좀 화면이라도 한번 나왔다.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나와라 했고. 그 애 얼굴을. 이빨이 빠졌거든요. 예, 예. 앞니가. 그 애를. 예, 알았어요.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주 오실 겁니까 앞으로? 아우 자주 와요. 저 그리고 사실은요 저희 신랑이 쌀집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쌀집 아저씨 챙겨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저희가 쌀집하거든요. 오창살 애용해주세요. 라디오 광고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진품 명품 쌀쌀쌀. 그 쌀이 얼마나 좋아 맛있어요? 이게? 아니 저는 반 그릇밖에 안 먹는데 이런 체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5살, 5살 이렇게 커요. 우리 애들 골든 봐. 볼이 그냥 굴러. 굴러. 어. 아가.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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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가까운 불평동에서 왔거든요.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아, 따님입니까? 아, 예, 저희 딸입니다. 아, 몇 학년이에요? 예. 5학년이요. 집 주위에 이제 걸어서 예. 올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게 되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는요, 가까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유분방한 아이예요. 저게 무슨 쌀을 먹어서 그래요? 진품명품. 진품명품 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잘 나오고 있나요? 예. 네, 물어보실 거 질문하세요. 예예예. 예. 집은 이 근처예요? 예, 가까워요. 얼마나? 네,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기 말이죠. 잘 찍어주세요. 아, 이게 좀 다소 어지럽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두 분은? 아, 책은 또 요새 읽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유혹의 기틀이라고요. 네. 이성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심리가 필요한 책이죠. 아, 유혹의 기술. 아, 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가장 기초적인 기술. 일단은 예. 이성의 관심을 끌려면요. 예. 바람둥이 체질이 딱 좋아요. 네. 여기저기 쭉쭉 분산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다 한 명이 딱 걸려주면 그거죠. 곽재구의 포극기 읽어보셨나요?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곳 열기도 대단한데요. 네. 이곳 열기 못지않은 곳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바로 1차 선정 지역이었죠.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그곳에도 이 도서관 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 MBC에서 아나운서 분이 나가겠어요. 대구 MBC 나와주세요. 네, 대구 MBC 홍경수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그쪽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대구 중요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하고 설레기까지 하는데요. 이곳 달서구 굴지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그야말로 기적을 일궈낼 모습으로 기쁨과 환희했던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옷 입은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잠옷복이요. 색깔도 안 했는데요. 색깔 나왔어요, 어디? 색깔 다 안 했는데요. 돌려봐. 이래 깎는데요. 달서구에 기적의 도서관이 생기는 줄 알고 있었나요? TV 봤는데요! 와! 그때 뒤로 찬바지 입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느낌을 보면서 네. 진짜 우리는 언제 오나 우리 딸이 네 물었는데 진짜 이렇게 보다니 너무 완전히 막 가슴이 오늘 애들이 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딸이 오늘 여기 5학년인데 못 와갖고 울 것 같아서 오늘 밤에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지금 대구 얼마나 가깝습니까? 걸어서? 네. 150m밖에 안 될 거예요. 저희는 우리 애가 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 계속 사줄 수는 없으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대구 달서구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 지어주세요. 기적의 도서관 파이팅! 1호는 앞선
순환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그 월촌역이 여기서 한 100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돼가 있고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산재 있고 이래서 이 자리에 도서관이 건립됐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구는 우리가 제일 많은데 네. 사실은 공공도서관이 없었어요. 어린이 도서관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는 최근에 불행하고 또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기분을 이 기적의 도서관을 계기로 해서 정말 기적같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대구가 정말 활기차고 좋은 도시가 이번 계기로 해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생긴다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요. 언제 알았어요? 애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아 처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어, 봤어? 네. 오늘 알았어요. 어제 봤어요. 대구 봤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기뻤어요? 애 대구에 생긴가? 우리 집 바로 근처니까. 애 근처에서. 집에서 TV 보면서 기적의 도서관 기적. 제발 우리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해주면 홈페이지가 한 번 하나는 뜯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내 그 이렇게 병원에다 올렸거든요. 잠깐만 여기 지어줬잖아요. 아 그러면 본인 때문에 우리가 네. 탄생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얘들아 있잖아 도서관 사용할 때 절대 책 찢으면 안 되거든. 책 찢으면 너가 다 물어줘야 되거든. 자기는 책 찢은 거 있어요? 좀 찢어왔어요 그 자체. 끼! 여기 웬일이세요? 저 수고하셨습니다. 중마고! 중마고? 아 친구예요? 마격지우. 네. 마격지우. 그 또 뭐뭐 친구라고 하시오. 뭐뭐가? 아 이거 뭡니까? 저희 어머니 가게입니다. 두린과일 전문 백화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건 뭡니까? 오늘 오면서 제가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면서 심심해서 신경님의 시인을 찾아서 한 권 샀어요. 오. 얼마나 보셨어요? 읽었습니까? 아직 표지만 읽었어요. 지금 보셨나요? 박재구의 호구기행 못 봤습니다. 민간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적의 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많아져서 곳곳에 아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고 왔어요. 네? 시험 들어가면 죽어요. 수업 뭐예요? 네, 공부하다 왔어요. 교육하다 왔어요. 교육하다? 선생님 저희가 진짜 이번 시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다음 저요. 저 다른 반이라고 근데 진짜 사랑하구나. 발성구 동생들아 책 많이 많이 읽어. 네 기적의 도서관을 열망하는 대구 시민들의 모습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성원이 바로 기적의 도서관을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고요. 그럼 김용만, 유재석 씨 나와주십시오. 아 대구 열기도 뜨겁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런 예? 열기들이 예. 계속해서 좀 전국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청주에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진짜. 기가 막. 와. 오늘 언제 만나리 진짜.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우리가 언제 봤죠? 아 옛날 옛날 막 호랑이 다는 거 진짜. 패션 자체가 바지통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아이 청주가 원래 저렇게 세미 스타일 세미 스타일. 세미 스타일. 세미 스타일. 힙합은 싫어해 우리. 힙합 싫어하잖아. 여기 지금 여기는 얘는 저기 서울에 전화 와서 얼마 안 됐어. 무슨 스타일? 전통 세미 스타일. 이건 무슨 스타일? 갓 전하고 힙합 스타일. 어우 저기 홍구랑 데까지 오셨냐 이 말이니까. 네? 메뚜기 털이 벌써 왔나? 메뚜기 때가 안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검찰청에 공인용으로 딱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선배 아닌가요? 공인이세? 아, 저 방위. 주소! 예! 아니, 저, 야, 이거 또. 아, 우리 아, 동기를 만나는 거야. 예. 아, 동기가 아니고. 아, 선배님, 선배님, 그렇죠. 선배님. 이곳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아, 예, 들었어요. 만든다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 검색을 해보셨군요. 느낌 홈페이지 가봤죠 제가 또. 아, 그럼 예. 느낌표는 안 보시는군요. 아 보시죠 잠깐 띄엄띄엄 보시죠. 평소에 좀 책은 좀 많이 읽으시는 편입니까? 아 저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는 액션 장르가 시라소니 친구와 장군의 아들. 우린 여러분 시라소니처럼 이렇게 박씨 이런 거 하지 말고 에? 이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정신 이런 걸 딱 본받아야 돼 진짜 시라소니의 그런 정신. 아 그런 맨주먹으로 그냥 딱 깨부쳤잖아 이부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다른 책으로 혹시 뭐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을까요? 뭐 선정도서 됐던 네.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씨고. 아홉 살 인생. 어 읽었어요? 훈련소 예 훈련소 가기 전에 딱 읽고 갔어요 그냥 훈련소에. 그거 읽고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거 읽고선 뭐 그냥 아홉 살이 아홉 살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이 마을에서 어려운 막 걷고 나가면서 네. 뭐 하여튼 정신 개척을 하는 막 이런 그런 제 능력을 제가 공부하다서 힘드세요? 지금 힘드시죠? 힘든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우리 저 이곳을 이제 이용하게 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기 아. 자 다시 한번 네, 어린이 여러분 진짜 아니야 책 딱 읽으면 마음에 그냥 어? 지식과 모든 정보를 딱 그냥 막 머리에 딱 담아서 네? 나라에 딱 보탬이 되라 이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늘 방송 깔끔했어. 좋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아까 파도 타기 할 때 말이 되었어요. 어, 맞아요. 아, 예, 맞아요. 제가 파도 타기 했어요. 이 행사를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제가. 하시는 일은? 예, 레크리에이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 이름이 또 뭔지 아십니까? 성함 몇 개 되세요? 100가지를 빼어나게 해서 백수입니다, 백수. 신백수입니다, 제 이름이. 진짜 신백수입니다. 진짜 성함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아. 저 고령신가의 가문이고 숫자 떨림 백자 숫자 100백에 빼어날 수. 빼어날 수. 예. 신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아, 제가 신백수입니다. 예? 형님. 천수입니다. 진짜요? 예, 누구의 형님 누군지 아세요? 만수입니다, 만수. 누구의 억수, 경수, 조수 다 있죠, 내가. 근데 이렇게 빠진 게 일수하고 백수 사이만 없어요. 십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 한 가지 준비를 또 했어요. 뭐요? 기적의 조선은 만세! 만세! 기적의 말씀과 만세입니다. 이 팬들의 함성, 아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이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 걸 가장 염원한다면 제2의 기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비교사인 바로 우리 교대생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대표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여기 이 청배에 지어지는 기적의 도서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모양을 좀 가득해주세요. 원래 이런 분이에요? 얘기를 하시면서도 예. 늘 이거 지금 떨려가지고 덜하는 거 이제 외부까지 나오면 어떨까요? 예쁘게 춤을 추면 이 청주의 기적의 도서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내 앞에 그냥 봅시다. 아, 정말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아~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어린이들의 꿈이 새롭게 피어난 청주 기적의 도서관. 나무들이 반겨주는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푸른 내음 풍기는 도서관 건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탁 트인 앞마당과 큰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은 넓은 마음을 키우고 벤치가 있는 테라스에서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 나뭇가지처럼 뻗은 기둥들은 열람실 분위기를 한층 밝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곳곳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유아들을 반겨줄 것입니다. 아이들은 영상실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도서관 청주에 곧 탄생합니다. 이곳 기적의 도서관 유치 추진위원장 결국은 유치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는 작은 부분이고 예. 더 큰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은 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예. 어떻게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 예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가만히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 저는 뭐 믿습니다. 아주 잘 하실 거라고. 자 시장님 지금까지 함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예. 이 도서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청주 어린이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저는 예. 이 열기를 모아서
3차 선정 지역 발표 현장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기적의 도서 3차 선정 지역 발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총 7개의 선정 지역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몇 개 그리고 어느 곳이 새로이 추가될지 예.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동안 뭐 이 선정 지역 발표를 위해서 했던 그런 무대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대형 지도 붉은 카펫도 똑같이 깔려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발표 현장. 하지만 네. 아, 우리에겐 재활용 필름이 있습니다. 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고적대 특히 없습니다. 없죠. 하늘에 서치라이트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부터 아, 저희들 재활용 필름을 활용을 하면은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세요. 고적대 연주. 아,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 들려옵니다. 예, 고적대 보여드립니다. 예! 야! 우리 아 언제 들어도 밝고 상쾌하고 이 느낌 맛배기로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따 발표가 되고 나면은 네. 그때는 정말 화려한 그런 필름들 들어갑니다. 세계 각국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 축제의 모습들을 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불꽃놀이 네. 네,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방 터지는 건 늦지도 않아요. 자, 맛배기로 한번 슬쩍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재활용이에요? 저분도 뭐예요? 아, 저분은 진짜 계신데 교수님하고 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3차 선정 지역을 발표할 지금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몇 곳입니까? 이번에는 몇 곳입니다. 잠깐만, 이거 편집에서 들리는 삑 소리가 왜 우리 귀에도 들리죠? 그러니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예. 손으로 들어서 한번 예. 보여주세요. 이만큼입니다. 안 됐습니까? 야, 이 모자이크를 안 돼. 야, 전 진짜 확실한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요, 교수님. 달과 바람, 새로운 꽃, 그리고 노동, 답입니다. 달과 바람, 달과 바람, 새로운 노동. 이건 모자이크보다 더 힘든데. 이건. 발표 무대에 가서 예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저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우리 고적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재활용 필름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아, 아, 이제 들어도 경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올라가시죠. 아, 과연 말이죠. 오늘은 예. 발표 현장이 몇 곳일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차 선정 지역. 네. 과연 어떤 지역이 될지 그리고 네. 몇 군데가 될지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우리 동네 생길까 여러분? 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희가 네. 꺾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잠깐. 예, 왜요? 아니, 저쪽 분 보세요. 너무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니까 내가 손이 다 떨려. 저분도 물론 재활용이시죠. 아무튼 저분 시선 듣고 하니까 우리가 들 꼽읍시다 이번에.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 좋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아, 이거 들어오니까. 아, 이게 백두산이야. 불꽃이.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고적대 축하 연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저 네 곳에서 예. 한꺼번에 두 쪽의 도서관이 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이죠. 예. 고적대뿐만이 아니고 예. 각국에서 예, 세계 각국의 예. 지금 그 축제 축제에서 화면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화면들이 여러분 보십니다. 아, 남미에서 동양에서 예. 그리고 유럽에서 예.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축하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축제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하늘의 불꽃도 아, 대단합니다. 예. 예. 대단합니다. 아, 이 화면.
화면들이 말이죠. 맞습니다. 다소의 날씨랑 안 맞는 화면들. 그렇습니다. 좀 상황이랑 안 맞는 화면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곳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달과 바람, 예. 그리고 꽃, 새로움, 예. 그리고 노동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진해 바다의 그 안위를 지키는 해군 부대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해군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꽃이 있는 겁니다. 고향은 새로움입니다. 새싹처럼 도달한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청풍명월, 예. 푸른 바람과 예. 아주 맑은 달. 예. 울산은 노동. 노동. 노동자들이 일터로 갔을 때 예. 그 아이들은 이제 기적의 도서관에서 예.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성장을 예. 이루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얼마나 고양되어 있는가. 그리고 단체장이 도서관을 얼마나 잘 세우고 또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지의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의 심사 기준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 기적의 도서관의 신화는 여러분이 읽는 책 한 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저 책 한 권 더 보시는 게 저희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책을 읽는 각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업체 그리고 시공업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째 선정도서 곽재구의 포부비행으로 우리 동네 도서관의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기적의 도서관,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